월드컵 지구대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주민 밀착형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자 자전거 순찰팀을 운영합니다. 관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폭력 예방 자전거 순찰팀도 함께 병행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지난 28일 월드컵 지구대 자전거 순찰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8일 월드컵 지구대에서 자전거 순찰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성산 이동 동장을 비롯해 개그맨 김추철, 현병수, 명예 어린이 경찰, 지구대장, 마포 자전거연합회 회장 등 38명이 참석해 월드컵 지구대 자전거 순찰대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아, 일단은 오늘 너무 날씨가 참 좋네요. 이 좋은 날에 이렇게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도 이 자전거, 이 건강을 또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참가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월드컵 지구대에서는 자기주도형 근무 시책 일환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주민 밀착형 순찰 활동을 전개합니다. 지금 자전거 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공원 예방 순찰대랑 학교 폭력 예방 순찰대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순찰차로는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골목골목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을 좀 빠르게 포착해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자전거 순찰대는 평일과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에는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학교 폭력 예방 순찰대는 평일과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자전거 순찰대의 운영으로 관내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마포구가 보다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될수 있길 기대합니다. 화이팅!